이름은 치킨 차차입니다. 구성물로는 달걀 모양 운동장 타일 24개, 팔각형 꼬꼬 마당 타일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닭 4마리와 꽁지 4개가 있습니다. 팔각형 꼬꼬 마당 타일을 뒷면이 보이게 뒤집은 뒤 잘 섞어 가운데에 고르게 놓습니다. 그리고 달걀 모양 운동장 타일들은 앞면이 보이게 꼬꼬마당 타일 주위에 원을 그리듯 둘러놓습니다. 각자 자신의 각을 선택해 엉덩이 쪽에 꽁지를 끼운 뒤 운동장 타일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닭과 닭 사이의 간격은 가능한 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참가한 닭이 총 4마리라면 운동장 타일 6칸마다 한 마리씩 놓으면 됩니다. 닭들은 운동장 타일을 밟으며 시계 방향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참여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로 앞에 놓인 운동장 타일의 그림을 보고 팔각형 꼬꼬마당 타일 중에 하나를 골라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파란색 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꼬꼬마당 타일을 한 장 뒤집었을 때 앞에 진행하는 달걀 모양 타일과 일치한다면 한 칸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골라낸 타일은 다시 뒤집어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기 차례에 자기 닭 앞에 마당 타일을 계속해서 꼬꼬마당 타일과 일치시킨다면 닭을 계속 여러 번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앞지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닭이 앞서가던 닭의 바로 뒷칸에 도착했다면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닭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 타일과 같은 꼬꼬마당 타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지르려고 하는 닭의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 타일과 같은 그림의 꼬꼬마당 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했다면 앞에 있는 닭을 뛰어넘어 이동합니다. 이때 앞에 있던 닭의 꽁지를 모두 빼앗아 엉덩이에 있는 빈 구멍에 끼웁니다. 이쪽을 빼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 타일과 같은 그림의 꼬꼬마당 타일을 찾으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 닭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닭들이 빈칸 없이 잇따라서 있을 때 선두 닭이 앞에 있는 운동장 타일과 같은 그림의 꼬꼬마당 타일을 찾았다면 가장 뒤에 있는 닭이 앞에 있는 닭을 모두 뛰어넘어 선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모든 닭의 꽁지를 다 빼앗으면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이깁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